3단으로 조차죠. 조차. 조석 가만히 있다 줄이면 조차잖아. 그지? 조차. 그렇죠. 그렇죠. 관점에 대한 사례니까 그거는 써놓는 거지. 환경 발전은? 선택. 문화 선택. 자유에 해당되는 거 이번 수업은 복습 시간으로 팀원이 협동해서 문제를 푸는 수업이다. 그 단어가 예를 들면 동서남북이 알았니? 네. 동서남북이면 동, 서, 남, 북 한 음절씩 나눠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지나갈 때 시작하면 뭐예요? 동시에 그 음절만 외치는 거야. 하나, 둘, 셋. 지. 둘, 셋. 뭐야? 넷. 어? 이게 뭐라고? 염해방지 입술. 이거 그것도 써보냐? 둘 다 염해방지 입술에? 그럼 하나는 거 같은데? 도 공동 놀이를 통해 그날 배운 내용을 흥미롭게 복습하고 아이들과 소통함으로써 학기 초에 아이들 간의 친분도 쌓을 수 있는 참여 소통의 수업 방식이다. 오케이. 환경결정. 6팀, 10팀, 요 4팀이 스티커 2장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하면서 공간이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졸고요. 재밌었어요. 막 신기하고. 막 수업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 하고요. 애들하고 조별로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니까 막 그런 거에서 되게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어디서든 다가오는 아이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윤성관 선생님. 그곳이 교실이든 교실 밖이든 윤성관 선생님은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을 웃는 낯으로 대한다. 추가로 원래 그거 말고 추가로 하고 어느덧 늦은 밤 시간. 도서관에서 늦도록 공부하는 아이들을 둘러본다. 정규 수업에 보충 수업에 야간 자율학습까지 해야 하는 고달픈 아이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아이들에게 오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주고 싶다. 마음 아프지만 자는 아이를 깨워도 주고 고3 담임도 아이들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함께 해야 하는 또 다른 수험생이다. 고3 아이들에게 시간은 금. 아이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짬짬이 상담을 한다. 연인 같아요. 선생님의 달콤한 문자에 기분이 좋아진 혜선이. 그냥 얼굴이 붉어져 있어. 깨웠어? 네, 너무 추워서. 한 3점짜리 맞았으면 3등급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3등급 나왔어? 제발. 네, 저요. 자주 좀 그래 웃어라. 수줍음이 많아 말도 웃음도 없는 준식이. 고민 있는 척 뭐 이런 설정이야 설정.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담임 선생님과 말을 트지 않은 상이. 오늘 얘기했지. 네. 선생님 가다가 이게 국 이게 들으면 밥 먹었냐 이 뜻이고 아침에 씨 웃으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잘 잤니 뭐 이런 뜻이야. 아 싫어요. 하기 싫어. 자랑스러워? 네. 이유는? 그러면 안 되지. 담임 선생님한테 좀 채 마음을 열지 않던 보람이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린다. 아, 가, 우리. 작업소. 며칠 너 여기 앉아봐. 며칠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늦게 끝나는 건 3월만 남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일하는 형태의 시스템일 것 같은데요. 보충 때문에. 아직도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려면 1시간이나 남았다. 꿋꿋이 버티는 아이들이 대견하고 미안하다.
이제야 퇴근이다. 하지만 어쩌랴, 대한민국 고3 담임의 현실인걸. 조심해서 가. 혜진아, 이제 완전히 괜찮아? 어제 병원 갔다 왔어. 그동안 8번의 담임을 맡았고 지금 아이들이 9번째 담임이다. 고3 담임. 함께 입시전쟁을 치르며 고생한 만큼 보람도 많다. 윤성관 선생님이 생각하는 고3 담임의 정의는 무엇일까? 가장 아이들의 중요한 기부에 서 있는 방향 역할을 해주는 도우미. 인생을 포기하는 연습을 하는 시기가 안 되도록 격려해주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학기 시작 5일째. 학부모들로부터 문